노래가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웰빙 노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치요? 예, 아마 우리 웰빙 노래 세상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뭔가 좀 다른데 네, 벌써 감지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요, 여러분들을 감성을 충전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 충전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사랑, 행복, 이별, 그리고 인생을 주제로요, 오늘은 감성 콘서트를 함께 할 겁니다. 자, 따뜻한 우리 감성 콘서트 시간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대가 준비됐을지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투를 부른 유승범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가 질투 드라마 주제곡 부른 게 9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나 봐요. 그 안에 뭐 라디오 방송은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TV에 노래 때문에 서게 된 거는 20년 만이라 무대 처음 나온 것처럼 너무 떨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박수 많이 쳐주시고 아까 보니까 노래를 막 따라 불러주셔서 제가 더 용기를 내서 잘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고백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0년 만에 노래를 제 노래를 한 건데 가사를 틀렸는데 아까 어떤 어머님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몇 곡 더 불러드릴 텐데 아주 많이 긴장되고 하니까 많이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 부르겠습니다. 다음 곡은 팝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주제곡 Where Do I Begin 불러드리겠습니다.
Where do I begin to tell the story of how great love can be? The sweet love story that is older than the sea. The simple trust of father love she brings to me. Where do I start? Oh,
가슴은 뛰고 있었지. 거친이 두려워진 너의 창문은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은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거툰이 두려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바라보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저보다는 더 중요한 분이 와 계십니다. 아마 그 노래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당신은 안 개였나요? 서글픈 사랑. 그래도 혹시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잠깐 힌트 드릴게요. 정 불러내줘. 뭐 이거 한국말로 하면 눈이 내리네 아마 그런 노래일 겁니다. 여러분 샹송의 여신이죠. 이미배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릉에 오랜만에 겨울에 왔어요. 여름에는 와봤는데
한 20년 전에는 강릉에 눈 올 때 자주 왔었는데 스키를 타러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면서 그 눈이 정말 산에 있는 눈이요. 그림을 보면서 오는 그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첫 노래를 눈이 내리네를 택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알려줬던 노래 당신은 안개였나요? 서글픈 사랑 이 두 곡을 이어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아까 그 노래하셨던 유승범 씨 저와 사실은 특별한 인연이에요. 젊은 남자하고 무슨 인연이 있냐고요? 네? 네? 연하의 남자. 글쎄 그렇게 해서 저를 부러워하실 것 같아서 소개할게요. 이승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인연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음악적으로 그런 관계죠 선배님. 저는 저한테 먼저 사실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제가. 네? 부럽지요? 자기 노래를 하지 않겠냐고. 네, 그래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방청객 지금 석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걸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뭐 저야 뭐 어차피 현재 직업이 가수가 아니라 작곡자고 음악 프로듀서잖아요. 네. 근데 가수분이신데 TV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섭외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가수분 중에 한 분이시래요. 왜 그렇게 TV 활동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별로 안 불러줘서 못하는 경우고요. 젊을 때는 글쎄요 그렇게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게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제 얼굴은 모르고 노래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TV를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얼굴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컴플렉스 있으세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너무 알려지는 거는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네. 아, 저는 얼굴 말씀하시길래 네. 그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제가 질투라는 노래 부를 때 지금은 이렇게 좀 잘생겨졌지만 그때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조금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질투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카메오로 이범학 씨라는 분이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제가 알려지기 전에 그 노래를 이범학 씨가 불렀다. 그래서 이범학 씨가 불렀으면 음반이 더 많이 팔리지 않았겠느냐 그 말을 들어서 전 진짜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살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괜찮아서 선배님은 아름다우시죠. 노래 잘하시죠. 그러니까 TV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와서 그것도 괜찮겠네요. 왜냐면 네. 이제 사실 별로 할 일 없거든요. 젊을 땐 바빴어요. 근데 제가 지금 표정을 잠깐 봤는데 선배님이랑 저랑 그 토크하는 게 별로 재미없나 봐요. 노래를 한 곡 더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둘이 같이 맞춘 곡 Si No Memo로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서 좋아하시는 노래 한 것 같게요. 봄날은 간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웰빙 노래 세상에서 그렇게 잊었던 순간들을 회상하고 추억해보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두 분께 다시 한번 이 무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Mm-hmm.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a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a si pasan los días y yo despertando, y tú te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ya si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ú te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여러분 오늘 소개 연주 같은 하반 밴드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뱃사매 뱃사매 mucho como se fuera esta noche.